야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해. 어떻게 보면 계산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비난하는 평론가도 있고 저렇게 칭찬하는 평론가도 있고 혐오하는 관객도 있고 좋아하는 관객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정말 정말 미친 듯이 영화만 했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닌 게 내가 맞다는 뜻은 아니야. 핵폭발과 뭐 핵분열과 핵융합 뭐 이런 어떤 기술들은 대부분 그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하고 다르지 않다고 봐. 자동차가 가는 원리나 우리가 핸드폰을 쓸수 있는 원리들은 인간이 가진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야. 난 그래서 인생은 자학과 가학과 피학이라고 생각해. 그래, 계속해봐. 그래, 내가 영화를 만드는 것도 그래. 내 영화에 무수히 그리고 싶은 것도 그거야. 그냥 흰색과 검은색은 같은 색이다. 흰색과 검은색은 같은 색이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싸우는 것이다. 아, 8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명인 게 결국 나라는 거지. 내가 8명이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온 거지. 어쩌면 내 영화를 이해하고 공감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인간의 삶, 자연의 어떤 이런 질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기록을 남겼다고 해서 저 세상에 어디 가서 그거 가지고 뭔가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잖아, 우리의 삶이. 안 그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본적으로 이 오두막에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가든 영화 만들어서 뭐 진행해가지고 오늘 밤 잠을 못잘 만큼 그냥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영화 같이 만든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떠들고 웃고 그 차이가 뭐 사실 없잖아. 우리는 어떤 그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랬어. 뭐 맨날 공장 가서 일해야 되고 뭐 기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남자로서 혼자 외로웠지. 근본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도 되지 않았고 어울리지도 못했고 근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꾸 남의 삶을 자세히 보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 사람, 머신, 그냥 이런 내가 만든 의자들, 동독도 보고 동그라프도 보고. 심지어 저기 이스라엘도 보고,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내 영화를 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야. 정말 행복하고 뿌듯.